혼자 살아. 아줌마 혼자 살아. 혼자 살아. 자, 이거는 덕호님 돌이나 박순만. 와, 어머님이 얘기를 끝나고 저절미기는 형상입니다. 호박돌. 자, 이거는 참 잘 생겼다. 네. 자, 이것도 박순만 씨 돌이고. 자, 이건 평창 박상교님 돌이고, 요거는 김종원님 돌. 아주 잘 생겼습니다. 크기가 사이즈 50. 자, 이건 앵무새. 앵무새. 앵무새가 서로 사랑하면서 있는 거. 박상교님 돌이고. 자, 이건 서강. 이건 서강에 이렇게 아주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겼어요. 이 옥석이 아, 거북이가 알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놓고 아, 멀찌감치서 알을 품고 있습니다. 자, 이건 김사까시 지팽이도 있고 주루막도 있고 썩은 낭구도 있고 이렇게 하고, 요건 용월에 손돌 닮았어. 손돌. 자, 이거는 김사까 추석에 이준 고문돌인데 월석. 아, 이거 반대로 태양석. 이거 반대로 태양석. 자, 이거는 초가지. 서론에 지어진 초가지 한 채. 방해석입니다. 방해석. 자, 요거는 도깨비 방맹 평창 박상교님 돌. 이거는 네. 자, 이거는 조성수님 돌. 조성수님 돌. 아주 인제돌 멋있습니다. 자, 요건 인제돌. 요건 동강돌. 요건 김사까돌. 세 개 김사까 셋이서 나란히 있습니다. 자, 이거는 노을석. 엄마가 새끼들 저절미개고 있는 거래요. 모이를 주고 있는 거요. 자, 요거는 옥동천 노을서. 자, 이거는 한 폭의 동양화를 그린한 듯하는. 야, 진짜 잘생겼습니다. 진짜 백두산 천지를 드론 촬영한 것 같고. 자, 이것도 논밭전지가 아주 풍성한 수림석입니다. 아주 잘생겼습니다. 사이즈도는 다 40대고. 자, 이거는 수림석. 백두산 연못을 항공 촬영했는데 이렇게. 자, 이건 폭포석. 참 잘생겼습니다. 세상에 이제 폭포가 이렇게 잘생겼고. 자, 이거는 덕산돌. 덕산돌 쪽구석. 자, 이건 초가지. 자, 생긴 초가지. 자, 이건 서강차돌. 네, 예, 예. 자, 이거는 뒤에 마을이, 수림 앞에 뒤에 마을이 참 칼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아주 한 마을이 임진강 나루 건네. 이렇게 잘생겼고. 자, 이거는 아주 먼 풍경으로서 한 폭의 그림입니다. 자, 이렇게. 저게 저 친구야, 저 뭐요?
이 카페에 나갔어요.